이런 점은 노련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그 자리가 강남 자리, 신고가 자리라는 거죠. 예. 반도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졌습니다. 6만 8천 원 정도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요번에 사이클을 저는 만약에 이렇게 피크를 찍는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월봉. 좀 뭐 그렇게 이유는 이렇게 저는 답변을 못하겠는데 느낌상 경험적으로 요번에 사이클에 이렇게 피크에 찍는다면은 저는 요 고점을 다 넘어간다. 예, 예. 허, 삼성전자? 예, 네,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예, 여기 15만원. 저번에 13만 거점까지 갔다 하이닉스는 밀리는데, 네. 하이닉스도 15만원째 넘어간다 봅니다. 예.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물린 분들은 그만 다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고, 또, 요 위에 물린 분들이, 요 위에 뭐 9만전자, 8만전자 이렇게 물린 분들은 이렇게 밀리다가, 이렇게 제가 말했던 이런 자리, 강남 자리, 예, 놓으면은 물타기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물린 분들은 가지고 있고, 또 신규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치적으로 다시 이제 강남 자리 만들면은 또 신규 사도 되고, 물린 분들 또 물타기해도 되고, 장기적으로는 앞에 고점을 넘어간다 저는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반도체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반도체도 보면 후공정, 증공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 수도 많고 이 공부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저는 뭐 스트레이트 파이다 보니까 공부는 잘 못하고 이렇게 만약에 매수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 이럴 때 매수하라는 거죠. 이런 자리에 위로 공간이 열렸을 때 슈팅이 놓으면은 단기간에 여기서 30% 50%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자리만 반도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은 그렇게 다 그만 오히려 적자 이런 게 주성 엔진 같은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실적은 작년보다 안 좋습니다. 보면은 이제 올해 실적 보면은 이렇게 매출이 4천억에 2,800억 줄잖아요. 단기 순이익도 1,000억에서 현재 반토막밖에 안 되잖아요. 3분기도 적자잖아요. 이렇게 반도체는 기업 실적을 보지 말고 그냥 이 차트를 보는 게 맞습니다. 차트를 봐가지고 이렇게 일봉이 이랬을 때 이런 자리, 예. 이런 자리 현재는 이제 약간 매물이 쌓여 있는 경우고 이제 이런 종목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예. 이게 바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20% 올라온 자리잖아요. 예. 이제 저 자리가 깨구리가 이렇게 움츠렸다가 탁 들어가는 자리니까 저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보면 그래랑이 확 주급이잖아요. 저기에 딱 들어가 있다가 슈팅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20%는 못 먹는 거네요. 네? 바닥 때. 아니, 그렇게 물을 빌고 확률적으로 여기가 깨구리가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언제 튈지, 오를지 모르잖아요. 뭐, 근데 오늘 하지, 한 달 후에 할지 모르니까. 근데 딱 보니까 이런 데 거래가 싹 죽고 일봉이 열려있잖아요. 네. 제가 말했던 이제 신고가 기법, 대입장의 신고가 기법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쏙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간에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한 50% 이렇게 납입이죠. 이게 또 기간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다 이런 자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HP, SP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뭐 영업 이익률이 행여 뭐 매출의 반 이상 이렇게 정도 이렇게 영업이익 나는 종목인데 세계적인 예상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 공부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실적이 턴데에서 이렇게 예, 이런 자리가 좋은 거죠. 그렇게 신고가 임박해서 강남 자리.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좀 더 위로 가지 않겠나.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수페타시스. 그 많은 이 종목 갑자기 뭐, 이 종목도 역시 뭐, 10배 가까이 시총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뭐 이렇게. AI 쪽에 이렇게 하면서 실적은 아직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이렇게 계속 가져가고 제가 매도법이 5일선이 한 11선, 20일 되도록 할 때까지 쭉 가져가면 되고 맞아요. 여기서 자꾸 제가 말했던 찌르고 내리고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든지 매수는 안 되는 거죠. 네. 현재 이렇게 역별되니까 하락하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좀 지금 하락했으니까 하락하고 이 자리는 항상 들어갈 때 이런 자리 거래가 죽을 때 압축해서 들어가고 이런 자리에서는 피해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런 자리는 들어가면 안 되죠. 현재는 보유자 같은 경우는 반등을 위해서 물량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 그 전에 대장이 한미 반도체 있는데 네.
이 종목도 이제 역사상 신고가 나와가지고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고, 현재는 보유자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게 맞고, 매수하고 싶다면은 이 앞에 매물이 있잖아요. 네. 여기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자리, 이런 자리 놓았을 때, 요 지키보다가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네. ISC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자리는 괜찮고 매물대가 막히면은 수요 실행 매수는 안 됩니다. 동진 세미캔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은 계속 보면 찌르고 내리고 찌르고 내리고 제가 말했던 가시가 생기잖아요. 네. 이런 거는 매수가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재무제표 실적이 이렇게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공정 후공정이 어떻게 좋아질기라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신고가 임박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 자, 이 점만 보세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예, 주봉, 이렇게 역사상 신고가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요 부분, 아까 주승 엔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네. 이런 자리 매수, 현재는 이렇게 안 돼. 매물대가 막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여기서 이제 빠지면은 수익 실현, 하나 마이크로, 자, 하나 마이크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봉, 월봉 이렇게 신고가 근처 나왔지만은 자꾸 행보가 길어지고 이렇게 위에 가시들이 찌르고 내리고 찌르고 내려오면은 매수는 안 되고 네. 보유자들은 한번 또 이렇게 역별되면 수익 실현 이렇게 해서 반도체 부품주들은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미래 성장성하고 차트의 모습하고 딱 맞았을 때. 딱 두 개 다 충족하는 걸. 포인트는 깨구리가 이렇게 웅크리다가 뛸라는 자리. 뛸라는 자리. 그때 특히 예산의 신고가. 아. 이렇게. 그리고 뭐 재무제표에서나 이거 뭐 후공정, 전공정 하는데 뭐 세계적 탑이다. 뭐 이러면은 야, 그런데 딱 있다가 슈팅이 놓으면은 매도하고 놓는 게 맞죠. 아, 네. 그 혹시 예스티라는 종목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했던, 앞에 말했던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주봉 이렇게 찍어보고, 예. 월봉. 찍어보고 이렇게 주봉에서 이렇게 신고가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평소 때 거래량이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봐가지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부품주는 주권 일봉 이렇게 역사의 신고가 이렇게 이렇게 되시면 좀 지켜보다가 이런 자리 약간 이런 자리 돌파가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종목에서 역사의 신고가, 여기 역사의 신고가 나오니까 슈팅. 여기서 역사의 신고가 나오면 또 30, 40%. 네. 순간적으로 확 가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노리는 게 맞습니다. 약간 이 비싼 자리, 이 자리도 괜찮고. 그래서 이쯤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슈팅이 나왔잖아요. 아. 그럼 현재도, 그러면은 현재도 매수는 저는 유효해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따라 들어가지 말고 거래량이 하루에 지금 30만 주, 40만 주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조금 거래가 뭐 이렇게 만 20만 주 이렇게 준다면은 매수. 그런데 손절은 각오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위로 가면은 또 이렇게 위로 가. 그럼 이런 종목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세계적으로 또 뭐 아주 뛰어난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런 자리 굉장히 좋았죠. 요 부분. 현재도 이렇게 거래가 이런 종목 거래가 지금 30만 주, 한 15만 주, 20만 주 줄 난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날 쏙 들어가서 손절을 각오하고 하면은 또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자, 그렇게 신고가 나온 종목 그렇게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이렇게 부품 중에서 매물대가 쌓이는 종목은 매매하지 말고 이런 종목 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주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요즘에 보면, 막, 대형주인데도, 코스피, 뭐, 코스닥 대형, 그, 시가총액 큰 기업들도 막, 하루에 막, 20% 갔다가 마이너스 10% 되고, 막,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매가 매수를 잘 했다 하더라도, 매도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는 한번, 사고 나면은, 등기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사고 팔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주식은, 이제 장점은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스스로 세금 조금만 0.3 정도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량을 일부라도 반이라도 대입장에 이렇게 매도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서 고점에 매도해주고 또 밑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수량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이제 에코포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갔잖아요. 그렇죠. 자, 일봉은 이렇게, 이 종목을 보면은 일봉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단기간에 그냥 100만 원에서 며칠 만에 150만 원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50%가 이렇게 시총이 늘어났잖아요. 90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보유자 같은 경우는 벌써 50% 며칠 만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은 종목은 반드시 21선에 붙을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아. 주가가. 네. 그래서 시총이 20억, 30억, 20조, 10조 되더라도 한번 매도해주고 다시 또 재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럼 위로 가는 것은 10종목 중에 한 종목 있을까 말까 없는 거죠. 1종목 중에 한 개 있을까 말까 하니까 동계를 믿고 확률을 믿고 이제 매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났을 땐 21선. 그렇죠. 21선까지 밀리는 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포르 같은 경우도 이날 이렇게 그 전날 한 11% 오르고 이렇게 보통 이제 대행주들은 고점에서 약 5%에서 한 7% 밀리면은 그래 터지면서 한 20% 이렇게 올랐다면은 고점에서 그럼 20% 오르면 한 13%, 한 15% 오면은 다시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하락폭이 한 5%, 7% 정도 매도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단기간에 시총이 뭐 한 50%, 30% 증가됐을 때, 프로테이지는 한 30%, 50% 올랐을 때 그렇게 대응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고점에서 한 5% 밀렸을 때 매도. 그러면 한 보통은 이렇게 다시 21선에서 이렇게 붙으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를 들면 150만 원 매도 또 이렇게 100만 원 근처 매수.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보고 자꾸 차트를 보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공매도를 비중이 굉장히 높게 매매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점에서 공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차트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최초로 제가 실전 공매도를 이렇게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매매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이제 고점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이렇게 10%, 16% 이렇게 가만히 올랐잖아요. 네. 단기간에. 그러면 이 종목도 항상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또 다음날 슈팅이 오면은 조정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역시 매도는 고점에서 다음에 10%. 이렇게 고점에서 약 5%에서 한 7% 밀렸을 때 매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LS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2의 뭐 포스코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 상한가 갔잖아요. 네. 상한가 가고 이 종목 역시 내가 보유라면은 이렇게 5%에 7% 안 밀리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또 한 15% 떴다가 한 25% 갔다가 이렇게 시가를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50% 상승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한 7%, 8% 밀리면은 여기 매도. 네. 그럼 다시 한 21선, 지금은 이제 약간 21선, 11선 정도 이렇게 재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매도 자리. 그리고 LS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이렇게 고점에서 한 5% 정도 7% 밀렸을 때 매도. 그리고 대표님 이 종목 보면은 이 종목 역시 단기간에 5만 원에서 그냥 9만 원 이렇게 갑자기 확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총이 큰데 50% 30% 절대 유지 못해 가격이 유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렇게 상한가 찍고 여기서 한 5% 7% 밀렸을 때 매도. 네. 자, 이렇게 해주면은 다시 여기서 매도 또 밑에서 매수. 매수. 자,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현재 지금 뭐 초 전도체 이 종목 역시 현재 상한가 뭐 세 번 두 번 이렇게 고점을 찍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내일 정도 이렇게 다음날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한가 간 종목도 30% 갔을 때 아침에 한 10% 떴다 그럼 한 15% 갔다가 다시 밀렸을 때 한 10% 정도 매도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상한가 갔다 해서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되면 대부분 원위치하기 때문에 대응하면 됩니다. 예. 그럼 만약에 5%에서 7%까지 안 빠지고요. 예. 고점에서 한 3%만 빠진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됐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작은 주식은 퍼센트가 작은 주식은 한 8% 정도. 8%까지. 예. 8%, 7%.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포스코 이런 종목 같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오르고 5%에서 밀린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밀릴 때 30%에서 한 25%, 한 23% 매도. 아. 자, 이렇게 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고 그럼 여기서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10개에서 한두 개 있으니까 통계를 믿고 확률을 믿고 이렇게. 저는 왜냐하면 고점 매도를 계속 공매도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5%에서 7% 빠졌는데 예. 매도를 못했어요. 예. 부분 매도를 못했어. 예. 분할 매도를 못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막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지죠. 그래, 21선에 거의 이렇게 다 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역시 일봉에서, 일봉 보면 21선에 거의 이렇게 붙잖아요. 네. 자, 이 종목도 역시
21선 아니면 11선 이렇게 거의 20선에 가까이 붙으려고 네. 성질이 생기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금량도 이렇게 갔다 20선 이렇게 붙으려고 성질이 생기니까 여기 매도하고 여기에서 수량을 늘리라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야, 차트 보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단기간에 갑자기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이렇게 대응해 주는 게 맞습니다. 포스코 DS 같은 경우도 한번 봅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등, 그러면 이 부분에 뭐 11선 정도라도 재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고용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상승했을 때 여기서 고점에서 한 5% 이렇게 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하죠. 이거는 21선에서 매도를 못하니까 더 빠졌네요. 네, 이런 종목 그렇죠. 예. 아. 그래서 한번 매도해주고 매수. 그럼 여기서 계속 가는 종목은 시총이 큰 종목은 없습니다. 아.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시총이 30% 50% 늘었다는 것은 조정이 거의 99%입니다. 네. 그럼 그것도 한번 매도해주고 다 재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1년, 뭐 2년 이렇게 투자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근데 30% 위에 팔고 다시 30% 물량을 늘리면 굉장히 수량이 늘어나잖아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마무리 질문입니다. 만약 지금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이제 만약 한다면은 이제는 저도 코덕스 레버리지도 한 50%, 자동차를 좀 노리고 자동차 섹터도 자동차 기아차 현대차가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 또 조선주도 괜찮지 않겠나. 조선주 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는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 그 정도는 네. 사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럼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주식은 사실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때문에 내가 실전 매수하는 종목과 연습 종목을 분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연습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종목은 소액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해갖고 또 사고 강남 기법, 신고가 기법 이렇게 또 고점 매도 해보기도 하고 물리기도 해보고 이렇게 매매를 계속 연습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는 매매를 하면은 개인들도 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되게 말씀 중에 그 기억에 남는 게 내가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투자할 것인지 1년 이내에 투자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개구리가 뛰려고 하는 네. 그 포인트 그 자리가 강남 자리 신고가 자리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항상 개인들은 돈 투자하면서 이거를 한 달, 네. 일주일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6개월 투자 같으면 약간 이렇게 좀 지수에 밀릴 때 종목이 주가 밀렸을 때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 투자 무조건 장기 투자 대책 없이 하다가 이렇게 고점에 이렇게 테마주 물리가지고 장기 투자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대형주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고점에서 한 5%에서 예. 7% 밀리면 좀 분할로 매도해주고 단지. 단기간에 한 20% 30% 이렇게 올랐을 때만 해당되는 거고 아침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넘어 그러면 너무 빨리 매도하지 말고 좀 가지고 가는 것도 맞고 이번에 2차 전지 뭐 이렇게 단기 시총이 큰 종목에서 50% 또 60% 이렇게 3차에 말이 오를 때는 90%가 조정이 온다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매도해주고 재매수하라는 거죠. 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만 했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수량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네. 놓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